소설가 한강이 받은 건 노벨 문학상인데 갑자기 가요계 차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. 한강 작가의 한마디에 이 노래가 무서운 속도로 역주행 중입니다. 이기상 기자입니다. 3년 전 출판사와 인터뷰를 한 소설가 한강.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쓴 뒤 악동 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.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저 나오고 있었어요. 그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.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이 발언이 화제가 됐고 해당 곡의 음원 차트 순위는 껑충 올랐습니다. 지난달 50위였는데 수상 발표 당일 34위가 됐고 매일 순위가 올라 오늘은 22위를 기록했습니다. 발표된 지 5년 된 노래의 차트 순위가 역주행하는 겁니다. 음원 사이트에는 한 작가의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됐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.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 초판본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. 판매자가 50만 원에 올린 채식주의자 초판본은 이미 구매 예약이 걸렸고 작가가 사인을 한 산문집 초판본은 7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중고서점에는 헌책이라도 구하려는 문의가 빗발칩니다. 지금 안 좋을 사람 왔다 갔어. 그냥 줘서 있으면 다 살라고 그러는데 없어. 한강책이요. 몽고 반점도 찾더라. 원래 안 찾았어. 아. 2005년 그 이상문학전지. 한강이 됐다니까 찾았어. 한 작가의 모교인 연세대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거나 교수로 초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사라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